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된 골키퍼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남길 감독님과 다시 재회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올해 또 제주에 많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좀 재밌게 축구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팬들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딱 생각이 든 게 2019년에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성남에서 같이 했을 때. 그래서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남아서 그때를 좀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좋은 선수도 많고 진짜 와, 저 선수들이랑 꼭 같이 뛰어보고 싶다 이런 선수들도 너무 많이 있어서 바람이 형이나 영준이 형이나 창민이가 이렇게 중원을 맡게 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서 꼭 같이 뛰어보고 싶었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 잘하시는 형들이라 올해 진짜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제가 일단 어떻게 보면 계보를 사실 있는 건데 부담 없이 제가 이제 좋은 기억들만 살려서 잘한다면 팀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올해 목표로 하는 우승도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주 골문을 좀 지키게 됐습니다. 좀 좋은 선수들도 많이 왔던 것 같고요. 저도 좋은 선수들과 같이 축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제주라는 팀에 와서 팬분들께 좀 팬서비스도 많이 하고 좀 그러려고 노력할 테니까 제가 먼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서비스로 많이 보답하기 위해서는 팬분들도 좀 서슴없이 다가와 주시고 또 저에게 뭐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주시면 저도 과감하게 팬 서비스를 많이 하도록 또 노력하겠고 일단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시즌 정말 제가 온 만큼 팬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신인 때부터 계속 지켜왔던 게 있어요. 홈 경기나 어웨이나 가서 이기면 항상 이제 서포터즈 팬들께 이제 장갑을 던져줘요. 항상 저희 팀이 이기면 그래서 한 시즌에 진짜 많이 이기면은 진짜 한 15개 정도 드리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팬분들도 이제 서슴없이 저 인상도 좀 속된 말로 좀 더러워요. 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많이 다가오시면은 저도 그만큼 팬서비스가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따뜻하게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